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가지 잠깐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게 지금 뽕잎이잖아요. 뽕잎. 보세요. 이렇게 쬐끔해져. 뽕잎이 작은데도 이렇게 오디가 이렇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혹시 이런 뽕잎을 만난다면 이걸로 장아찌도 담그고 차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요 상태. 요게 오디까지 같이 달려 있죠? 요걸로 장아찌 담기 가장 좋은 거예요. 요게 오디랑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따셔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따서 함께 이런 걸로 담그는 게 가장 적당해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담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자루를 이렇게 따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먹기 좋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딱 작죠? 요만한 게 장아찌 담그기가 가장 좋고요. 요 상태로 그냥 하나씩 이렇게 딸수 있어요. 이렇게 좀 들판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그러면 딱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 딱 요런 나무가 있거든요. 저희는 자 제가 요거는 가꾼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요거는 장아찌를 담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장아찌를 담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 오디도 딱 요만해요. 더 이상 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디까지 같이 이렇게 담그거든요. 오디까지 함께 담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런 거 요렇게 담그시라고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뽕잎으로다가 장아찌 담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렇게 딱 아주 좋게끔 요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딱 됐죠? 진짜 먹기 좋아요. 이 나무는.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요 상태. 요 정도가 지금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그러니까 한 입씩, 요거 한 장씩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를 따서 요 오디까지 같이 드시는 게 아주 좋고요. 지금 이제 불긋불긋하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따도 여기는 또 이거 따고 나면 또 다시 다 그대로 또 나요. 오각기 순이든 뭐 모든 순이 자연은 그래요. 해마다 제가 이걸로다 여기서 장아찌용은 여기서 하거든요. 장아찌용은 여기서 따가지고 장아찌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요런 걸 만나시면 꼭 따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어떻게 따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훑어요. 이렇게 훑어. 이렇게 딱 훑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훑어요. 그러니까 훑으면 편한데 이렇게 하나씩 따면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죠? 제일 맛있어요. 요렇게 된 거를 장아찌 담그면 정말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이쁘죠? 딱요 상태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여러분들이 아, 장아찌 담는 용이 딱 요거구나라고 요거 큰거 담가도 맛있기는 하지만 요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산에 가시면 요거를 꼭요 상태를 요렇게 된 거, 요렇게 어린 거, 요렇게 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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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따오라는 거, 따오시라는 거 요렇게 따서 장아찌를 담그면 정말 최고의 장아찌가 된다는 거, 요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게요. 가장 맛있는 그 장아찌용 그 뽕잎 어떤 걸까요? 라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요거를 한 거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요 상태. 하고 같이 요거 마무리 지어 볼까요? 맛있게 생겼죠?
네. 오디도 조금 더 있으면 오디가 익어요. 그런데 익게 되면 요거에 그 벌레짓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커요. 요런 거에. 그래서 요 파랄 때 그냥 해서 장아찌 담그고 또 차루도 많이 하면 차루도 요걸로 차루 그냥 요 상태로 차를 해도 좋아요. 제가 한번 요 상태로도 차로 만들어 볼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무리 짓게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뽕님 많이 따셨겠죠, 여러분도? 네, 저도 많이 땄어요. 저도 많이 따서 지금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또 겨우내 또 이제 저희는 그 산채 돌솥밥 속에 꼭 들어가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거 이 뽕잎도 꼭 빠지지 않아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봄에 채취한 냉이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렇게 가장 맛있는 뽕잎은 뽕잎장아찌용 장아찌는 어떤 걸까요? 이것입니다. 사랑합니다.